공연으로 엮어나갈 때는 이제 거기에 맞는 문맥을 거기서 같이 협의하면서 찾아내는 그런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더 표현의 다양성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시각적인 장치를 통해서 사운드를 어떤 재생하고 느낌시키는 그런 악기 장치입니다. 예술적인 어떤 그런 범주로 들어올 때 어떤 미학적 담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또 이게 이제 어떤 우리가 제품 개발이 아닌 이걸 가지고 어떤 창조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교육적인 접근이나 혹은 그걸 넘어서 예술 작품으로서 어떤 내용적인 측면까지 충분히 멘토링을 해주셔서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충분히 어떤 채워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스트릿컬처라는 컨셉에 맞춰서 인터넷 컨텐츠들이 파티 안에 어떤 즐길 수 있는 구성 요소로서 채워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게끔 원하는 소리가 이제 원하는 소리가 이거 필요해 하면은 바로 이제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잘 추천해 줄 수 있는 기능도 넣어보려고 합니다. 건강에 맞는 어떤 그런 음식을 챙겨 먹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재료의 어떤 적합도 순도 메뉴 추천을 해줄 수 있거든요. 제가 일단은 나사를 가져왔는데 가운데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뒤에 있는 바퀴를 그립이 없는 뒤에 그래서 그런데 이런 작품 같은 있을 때는 데이터랑 데이터를 자기가 입력한 다 어떻게든 그래서 순환 구조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버튼을 누르면은 하나씩 죄송합니다 바로 걸렸는데 버튼 누르면 하나씩 떨어지게 하는 그걸로 해서 일단은 작업을 해봤고 저걸 미술로 하고 싶었으면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떤 기능을 자기가 무엇이 꼭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코딩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맨날 집에만 갇혀있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낯설긴 해도 정신없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가지고 정신도 없었고 또 내용도 좀 정확하지가 않아서 했는데 아무튼 공부 잘 끝나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리가 들어가서 아이디어들도 좀 보이고 있고 좀 짧은 시간에 저녁으로의 작품 컨셉이 좀 신기하다 이런 생각도 작품인데 스토리를 좀 익혔으면 그런 바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제 작업하는 데도 많이 도움될 것 같고요. 되게 완성됐을 때 모습이 되게 기대돼요. 탐구하고 그걸 이제 생각을 넓혀가려고 굉장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요. 이제 배워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돼서 저는 아주 기대가 됩니다.